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인선 ENT 준비를 해주셨는데 인선 ENT 하면은 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폐기물 시장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고요. 인선 ENT 상황도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지금 이번 달에 305.45% 오르면서 네.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9월 14일이니까 뭐 거래일수 추석 빼면은 2주도 안 됐는데 네. 지금 305%에다가 지금 종가상 어저께 최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 어저께 그 상한가를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아마 거래 정지가 한 이틀이 끼어 있죠. 너무 급등한 나머지. 그러면서도 계속 상승해가지고 지금 305%, 이번 달에 아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 코리아 SE 같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툭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이런 종목을 잡으면 좋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 네. 계속 저기도, 추석 연휴도 끼어 있는 데다가 또 거래일수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또 급락이 나타나면 이렇게 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약 이거를 정말 자기 자산이 전부 다 여기다 투입해 돼가지고 3배를 벌었다면은 정말 그 혼자 웃고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 단기 테마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이 밑에서 0%에서 305%를 다 먹는 것은 정말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태풍 힌남노 그 영향 때문에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뭐 폐기물 관련 테마로 약간 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꾸준히 만약에 간다면 이게 원래 그냥 꾸준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꾸준하다는 게 그냥 꾸준히 행보는 했어요. 그동안 2008년부터 2008년에도 최고가가 1,279원 뭐 이 정도였고요. 2021년도에도 1,200원에서 2,700원.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서 무려 한 15년 동안의 구간에 그냥 15년 동안 제자리였어. 그러니까 뭐 15년 동안 아예 상장 폐지에서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 있던 주식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뭐 이 정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다행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게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뭐 꾸준히 오르는 것을 지금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15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지금 15년 만에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꾸준함이 없었던 거죠. 공부를 하는데 뭐 꾸준히 그 성적을 거두었던 애들이 있고 갑자기 느닷없이 저기 누가 저런 우리 반에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갑자기 상위권에 딱 나오면 다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현상이 15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걸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 힌남노가 핥히고 간 그 부분 때문에 생겼다는 그 배경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포인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코리아 SE 같은 건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어떤 한 번의 기회에, 그쵸? 완전히 그냥 탈바꿈 해갖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꾸준하고 어떤 그 뒤에 모멘텀들이 장기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는 게 좀 정석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코리아 SE 이것을 못 잡아서 아쉽다고 하더라도, 코리아 SE가 갔던 그 배경에는 태풍 힌남노, 그게 있었다. 힌남노가 핥히고 가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부분 지하주차장 완전 잠겨가지고 그 물이 아직도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예 그 나가 계시고 생수로 지금 샤워를 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엄청난 그 쌓여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치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뭐 이런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 영향을 받고 원래 꾸준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업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길게 볼 수가 있으니까
코리아 SE를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업체 하면은 사실은 플레이어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폐기물 업체는 엄청 많은데 폐기물의 그 단계 중에서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곳 거기에서 플레이어들은 손에 꼽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막 다니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슨 뭐 조그만 트럭부터 대형 트럭까지 각가지 무슨 뭔 환경자 붙은 거에 보면은 다 아파트니 그 단독주택이니 수거해서 갖고 가는 거 있죠. 그 회사들은 엄청 많아요. 그럼 왜 별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트럭만 있으면 실으면 돼요, 그냥. 노동력만 들여가지고 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어카는 너무 저기 힘든 것이고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군소 단위의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옮기잖아요. 네. 근데 그 단순히 수집해서 운반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수집해서 운반한 다음에 그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네. 거기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들이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폐기물을 단순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은 상장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소각을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해요. 중간 처리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하는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곳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근데 그게 몇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쟁 업체의 진입 이런 위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내 하루 일평균 49만 7,238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에 건설 폐기물이 44.5고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이 40.7, 그다음에 생활계 폐기물이 11.7, 지정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 포함해서 3.1입니다. 네. 건설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중간 처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부터 여기서 소각이라고 할게요. 중간 처리업이 소각입니다. 소각, 불태우고 불태웠는데 불에 안 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땅에 파묻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소각하고 매립. 그다음에 아예 다른 부분인 폐차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 게 인선 ENT인데 아까 말했듯이 건설 폐기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 폐기물 중간 처리업 매립 사업이 중심이니까 폐차 사업은 범위가 적고요. 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소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소각 매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노출도가 가장 크겠죠. 당연히 국내 건설 관련 폐기물 처리 업체 시장 점유율 1위고 매출의 51%가 건설 폐기물 처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 처리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태풍 힌남노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다 핥히고 지나가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 경기에 기본적으로 연동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빈 땅에다가 그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보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가 훨씬 더 물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물량을 철거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인선이엔트를 비롯해서 건설 폐기물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라든가 뭐 사실은 뭐 그것도 뭐 20년 돼 갖고 뭐 고치냐 이러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 주민분들은 또 지금 뭐 녹물 나오고 막 배관 다 썩고 이래가지고 뭐 해야 된다 분당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뭐 대책을 다시 뭐 국토교통부와 내놓는다고 지금 하는데 만약에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아까 말한 대로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하고 먼저 수집 운반도 당연히 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고 그거를 서울 수도권 주변 지역의 주요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 대형 건설사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보유 차량은 당연히 자체 보유 차량 혹은 외부의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로 폐기물을 운반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폐기물 운반은 여기서 돈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돈이 남는 곳은 이제 이 부분부터죠. 최첨단 순환골 재생산 플랜트를 이용해서 이거를 파쇄를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재활용 불가한 불순물을 선별하고 분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재활용 용도에 따라 판매를 하고 만약에 재활용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재활용에 불과한 것 중에서 태울 것, 가연성 물질은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세 개죠. 재활용이 가능한 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에 불과한 것 중에는 가연성 물질은 소각을 하고. 근데 불에 안 타는 거는 매립을 한다. 근데 그중에 지정 폐기물은 전남 광양에다 매립을 하고 일반 폐기물은 경남 사천에다 매립을 해요. 네. 근데 매립이든 폐기 저 소각이든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갖고 있는 업체들 말고는 신규 폐기장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광양 매립장하고 사천 매립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발전시키는 이 부분만 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진입해서 땅을 매입을 하려면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갖고 있는 이 매립장을 갖고 있는 혹은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아니면 부지를 약간 넓힌다던가 이런 부분밖에 이제 발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제한되어 있고 이쪽에서 부르는 게 계속 단가가 오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지금 소수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유리한 사업 환경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자회사죠. 영흥산업 환경은 소각로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올 10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주민들의 기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기존 소각로나 이런 것들을 증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인선 ENT의 모회사는 IS 동서고 네. IS 동서가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들을 다 그 집어서 픽업하는 그 가운데 인선 ENT가 있었던 거고 또 인선 ENT는 또 픽업을 그러니까 위에 대형 기획사가 있고 그 안에 기획사 사장이 있는데 기획사 사장이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연습생들을 들여오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IS 동서는 이 지금 요 얘네를 데리고 오면서 인선 ENT를 데리고 오면서 폐기물 그 플레이리스트에 하나를 추가한 거고 얘는 또 밑에 영흥산업 환경 아니면 파주 비엔날 이런 회사들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골든에코 예.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폐기물 사업에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영흥산업은 이제 소각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은 소각을 하고 안 되면 매립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소각도 안 하고 그냥 다 파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인천의 그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날린 거 아니죠.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게 왜 자꾸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다 갖다 묻어가지고 인천 갈매기 먹이를 주느냐 이거죠. 갈매기 먹이 필요 없다. 어차피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새우깡 많이 주는데 왜 자꾸 쓰레기를 버리냐 이거 아니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쓰레기를 서울에 묻어야지 왜 인천에 갖다 버리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다가 묻는 그 매립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매립지인데 그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꽉 차요. 근데 서울에다 찾으려고 하니까 누가 자기 동네에 오는 거를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해결할 방법은 최대한 그럼 태울 걸 태워가지고 매립할 거를 최대한 늦추면서 그 매립지를 찾을 동안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냥 다 파묻었던 거를 최대한 분류해서 소각을 많이 해라. 그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선 ENT 자회사 영흥산업 환경이 갖고 있는 게 충남 천안에 소각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증설을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가 아니에요. 소각로 신규는 어려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각로를 증설을 하거나 시설 업그레이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각로를 증설하고 사업장 환경개선공사에 53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올해 10월이면은 빠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매립 사업을 아까 전에 그 인선 ENT가 광양 매립장하고 사천 매립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전에 중간 처리 단계 이 소각에 진출을 하려고 영흥산업 환경을 인수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흥산업 환경이 소각로를 증설을 하니까 당연히 지금은 인선 ENT가 영흥산업 환경을 인수했으니까 인선 ENT의 소각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소각 능력이 지금 올라가서 소각 시설이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영흥산업 환경은 기존 대비 2배 1일에 192톤 처리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적으로 굉장히 예. 캐파가 늘어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 능력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적으로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전에 그 인천에서 대표적인 그 문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최대한 소각을 해라.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안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1년 2월 5일 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냥 생활 폐기물을 그냥 다 갖다 파묻었어요. 아무 그냥 그 우리 종량제 봉투에 버려가지고 갖고 가는 거 있죠. 네. 그냥 땅에 다 파묻었어요. 그냥. 아 그냥 그대로요? 예. 네. 그걸 이제 다 빼가지고 분류해서 소각하라 이거죠. 수도권 지역은 2026년.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이 딸리기 때문에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할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소각로를 갖춘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예. 이걸 다 빼가지고 재활용할 거 재활용하고 분류해서 가연성 물질은 불태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소각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환경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중요도는 물론이고 이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인선 이엔트 자회사 중에 인선 모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마지막 하나 남은 이 퍼즐. 이게 이제 2차 전지랑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인선 모터스가 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원래는 고철 이걸 이용해서 철강 회사들이 철 스크랩을 이용해 가지고 철강제를 만들 때 이 재료로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강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나 철 스크랩 가격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어서 인선 모터스가 이걸 팔아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 뭐 휘발유 디젤 차뿐만 아니라 지금 점차 전기차 폐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둘씩. 그럼 이제 철 스크랩만 팔다가 전기차 해체될 때 부품까지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 아까 그 위로 올라가면 IS 동서가 있잖아요. IS 동서가 이거에 재미를 드렸는데 지금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를 이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산업에도 재미를 들렸어요. IS 동서가. 그래서 TMC라는 업체 그리고 리티온이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리시온은 캐나다 퀘벡에 있는 회사고 폐배터리 부품을 최대 95%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업체고요. 네. 지금 이 그 요 우리나라에 있는 TMC라는 회사 이 회사도 폐배터리를 녹여가지고 니켈 코발트를 뽑아내서 전구체 원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인선 모터스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폐 자동차가 인선 모터스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폐 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해가지고 전후 처리 장치를 통해서 요거를 리시온하고 TMC에 줘요. 그럼 리시온하고 TMC가 재활용을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원료 공급을 하는. 예. 그러니까 폐 배터리 산업의 밸류 체인에 안전하게 전후 처리를 해서 리시온하고 TMC에 넘겨주는 이 역할에 딱 그 역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해서 철 스크랩을 철강 회사에만 납품을 했던 것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배터리 3사에게도 납품하는 그러니까 활로가 넓어진 거죠. 네. 철강 회사만 하다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에 납품하게 되는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철 스크랩 업체에서 최근에 핫한 이 폐 배터리 업체로 탈바꿈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밸류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 네. 폐배터리 사업에도 지금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선 모터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